나야, 빨리 집에 가자고 여보. 아, 여보 빨리 집에 가자니까. 아까부터 왜 이렇게 뒤에서 흥흥 왜 이러고 있어? 빨리 집에 가자니까. 아유, 아이고. 한숨을 많이 쉬었더니 땅이 꺼지네 아주 그냥. 아니 왜 그러는데 아까부터? 아유, 기구한 인생, 기구한 인생.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어? 오늘 부부 동반회 가가지고 어? 뭐 다른 남편들이랑 뭐 비교된다는 거야 지금? 아, 그런 것보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어? 아까 보니까 수지 엄마 있잖아, 수지 엄마. 수지 엄마, 어. 그래, 수지 엄마는 아주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목걸이, 귀걸이부터 해가지고 반지까지 친주더라고. 거기다가 그것도 모질라서 옷까지 완전 귀티나게 입었잖아. 어? 에이, 수지 엄마 남편은 잘 사니까 그렇지. 아이고. 그래, 수지 엄마네 남편은 잘 사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 모양이야?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나 같은 남 괜찮은 남편이 어딨다고 그래? 아유, 나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준다더니 아주 사기꾼이요. 어, 사기꾼이랑 결혼했어. 아유, 내 인생 어쩌면 좋아.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창피하다는 거야 지금?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아이 빨리 집이나 가자고. 애들이 기다려. 빨리 밥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 궁시렁 궁시렁 난 창피하다고 만져갖고 어 그냥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어 자기가 뭐 잘못한 거는 좀 아나 보네. 응? 아이 근데 수지 엄마는 어? 그 옷도 오늘 치마 입고 왔던데. 어? 여보는 어? 오늘 그렇게 입고 와서 지금 나한테 신세 한탄하는 거야? 아유, 내가 누구 때문에 옷을 못 샀는데 어? 그렇게 말하니까 섭섭하. 어? 아. 오, 뭐야 이거 세일하잖아. 여보 잠깐만 보자. 어? 아, 여보. 수지 엄마는 오늘 부부 동반 모임이라서 새 옷도 입고 온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이 헌옷 걸레빵 것 같은 이것만 입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내가 나랑 커플티잖아. 어? 커플티라니 이런 처, 응? 이런 더러운 커플티가 어딨어. 여보 이러지 말고 나 새 옷 하나만 사줘. 아니 집에 옷 엄청 많잖아. 그 원피스도 입고 어? 엄청 많잖아. 저번에 분홍색 원피스도 샀잖아. 어? 그 분홍색 원피스 잃어버렸어. 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아, 새 옷 하나만 사줘. 아이, 안 사줄 거면은 나 일단 들어감. 여보! 사줄 거지? 알겠어. 그럼 딱 한 번만 사주는 거야. 사줄게. 알겠지? 아이, 그럼. 그래, 그래. 어쩜 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제가 클로즈를 봐서 건드라이라고 해요. 그 혹시 외국인이신가봐요? 아니요, 저 경상도 출신이에요. 뭐야?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희 아내가 아니 귀티 나는 옷을 사고 싶다고 했는데 뭐 귀티 나는 옷 좀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옷 상태 very dirty예요. 냄새나요. 여보 내가 거지 같나봐.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뭐 이쁘고 막 옷 잘 입었는데 뭘. 안 되겠어. 일단 제가 정말 추천하는 최신형 옷으로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여기로 따라오세요. 여기 제가 요즘 잘 나가는 최신형 유아용 옷이 있어요.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여보 이거 입고 나올까? 응? 아니 그러면은 여보가 일단 오늘 옷을 다 입어보자. 여기서 어울리는 옷이 있을 거야. 그래 일단 한번 살펴볼까? 응? 저희가 탈의실이죠? 그러면은 다 입어봐도 되죠 사장님? 물론 일단 구매하신다면 다 입어봐도 돼요. 야 어울리는 옷을 그러면은 다 가지고 들어가서 입어보자. 그래요.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옷 어? 다 입긴 힘드니까 마음에 드는 옷 몇 벌만 골라가지고 입어볼게. 그래. 어디 보자.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이것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이거 완전 슈퍼맨 상이잖아. 완전 마음에 드. 이것도 아니. 이것도 입을래. 이것도 입을 거야. 이것도 입을 거고. 이것도.
거예요. 아, 다 그럼 다 입어봐. 들어가. 선생님 다 입어봐도 되죠? 아 물론이에요. 우리 집 파산하게 생겼어. 입고 올게요. 아 이 여자들이라 너 저 옷을 언제 다 입어보고 언제 집에 갈 수 있는 거지? 아 여보 언제 나와 이거? 아이고. 아유 입는 옷이 많아서 그래요. 한 10초만. 사이즈가 아이고. 들어가네. 나 이제 문 연다. 문 열어. 짜잔. 상큼한 난 토끼예요. 어때? 아우 끔찍해서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어. Oh my eyes. Oh. 아 여보 이거는 요루루가 입을 수 있는 거야. 여보가 지금 벌써 서른이 넘었는데 이거 고양이 양말이 말이 돼? 아이고. 아니 나는 여기 있는 거 이쁘길래 입었지 뭘. 아니 나 이거 무슨 중요해.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가? 아 여보 동네 사람들이 보겠어. 빨리 갈고 와. 아이 진짜. 아유 되게 잔소리네 진짜. 아, 하여튼 알았어요. 아이고 진짜 이거. 아유 나이도 생각해야지. 여보 다 입었어? 아니 이렇게 입는 건지 맞는지 모르겠네. 아이 응? 빨리 나와봐. 궁금해 죽겠네. 알았어. 아니? 아니? 아유 이렇게 입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여보 이거 핵 아니야 핵? 동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라오? 아니 왜 이거? 단정은이 됐어 단정은. 아니 사장님 이 옷 뭐예요? 이 옷은 최근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북한 스타일이에요. 북한스요? 여보 이게 뭐야? 이거 누가 보면 이걸 간첩인 줄 알겠어. 빨리 들어가 빨리. 나 자꾸 화나게 하면 터뜨려버려. 진짜 터뜨리면 어떡해. 여보 이번에 좀 제대로 된 거 좀 입어봐. 알았어요. 이번에야말로 그 수지 엄마도 이겨낼 옷을 입어봤다고 지금. 알았어. 수지 엄마보다 이뻐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래. 다음 부부 모임에서는 지지 말자고. 문 연다. 얍. 따라란다단. 어때? 나 이쁘지? 어유 어울리는데 이거. 사장님 이거 어울리는데요.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 굉장히 좋은 클로즈를 고른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한글로 뭔데요 그게? 그 옷이요. 옷들이에요. 그럼 여보 이 옷으로 할까? 그래 사장님 이거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네 바로... 이거 계산해 주세요. 뭐야 여보. 응? 왜 그러는데? 머리 뒤에 토끼가 있어! 머리에 찍혔다고! 어쩐지 뒤통수가 아프더라! 이게 뭔데? 이거 뭐야? 내가 빼볼게! 안 빠지는걸! 안돼 땡기지 마 여보! 이게 뭐야? 모르겠어. 사장님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요즘 그 최신 유행하는 뒤통수에 도끼를 이라는 모자예요. 모자야? 뒤통수란 모자래. 모자를 쓰고 나온 거네. 모자를 빼 그러면은. 잘 안 빠져. 이따 집에 가서 빼자. 사장님 이건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종합해서 727,300원입니다. 그럼 이 도끼 모자가 얼마인데요? 593,000원입니다. 그러면은 모자는 빼고 결제해 주세요. 알겠어요. 바로 뒤통수 도끼는 빼고 해서 173,200원입니다. 싸네. 괜찮네. 생각보다 싸네. 그래 여보. 왜? 나만 귀티날 수 없지. 남편도 당연히 귀티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 수지 남편 보니까 아주 그냥 수진 엄마 남편 보니까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하디슈드만 너무 멋있었어. 근데 우리 여보를 봐. 여보를 보라고. 됐어. 나는 지금 옷이 더 좋은걸. 아니요 사장님 지금 상신의 상태 지금 굉장히 더러워요. 굉장히 쓰레기 같아요. 맞아요. 당신 상태 굉장히 더러워요. 그러니까 옷을 샀으면 좋았겠어요. 그래 그럼 나도 옷 한 벌 살까. 이게 몇 년 만에 사는 건지.
아 그러면은 아 옷을 나 옷을 잘 볼 줄 모르는데요 사장님. 어 그렇다면 제가 클로스를 바로 맞춰드리겠어요. 따라오시겠어? 아 저를 그럼 코디해 주신다는 건가요? Yes, yes. 바로 그럼 코디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아유. 아유 얼마나 걸리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유.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나오진 않겠지? 빨리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쌩. 아유 사장님, 아이, 아 이게 너무 작은데. 오 안에 안에 딱 맞는 사이즈, 아주 완벽한 스타일로 됐어요. 바로 그럼 나와보시겠어요? 아이 사장님, 내 거울은 어디 있죠? 아 거울은 바로 바깥에 전신 거울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거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바로 나오시겠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집에 가서 맛있는 밥 먹어야지. 어? 왜 그래? 응? 너 아빠 아니야? 아 아빠인데? 아빠가 저런 취향이었나 원래? 아 우리 아빠 더러워. 아유 근데 순이 엄마 그렇다니까 어? 옆집 남편이 바람이 났대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 소문 다 내고 잠깐만. 어? 저게 뭐야? 어? 어? 저거는? 어? 요루루 내 아빠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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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케라. 아유 더러워라. 아유 꼴보기 싫어라. 좋았어. 순이 엄마. 아유 그렇다니까 지금 요르네 아빠가 지금 망치켜 더러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소문 빨리 다 내버려. 좋았어 써라라 내놓고. 화장실 급해서 죽는 줄 알았네. 그렇다니까 내가 다 봤어요. 요르네 아빠가 그 내가 사진까지 찍었다니까 이거 봐봐봐. 요르네 아빠? 지금 저희 가족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호 엄마 그게 아니라 아예 할 수 없네. 자, 자기도 일로 와봐. 자, 이거 오라고요? 아 이제 옷을 다 입었으니까 한번 옷을 확인해봐야겠네. 아니 거울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아 여기 있구나. 나 도색. 아니 쥐라이몽, 너도 옷 사러 왔니? 가까이 오지 마. 누구야? 나도 옷 사러 왔거든. 아저씨 뭐예요? 그 중축하고 더러우는 뭐예요? 아 무슨 옷이야? 사장님이 직접 골라주신 옷인데 멋있는 옷이란 말이야. 어디 가서 나한테 축하지 마요. 더러워. 사장님 도대체 나한테 뭘 입혔길? 아유 이 화상아. 아니 왜? 내가 동네 창피해서 아주 다닐 수가 없어. 내가 옷을 이쁘게 입을지 멋있게 입을지 수진의 아빠처럼 입을지잖아. 도대체 뭐 어떻게 입었길래 그래? 아니? 아니? 에휴 어쩔 거야. 여보 사진 찍혀가지고 지금 동네 막내 아주 난리가 났다고. 여보 동영상으로도 찍혀가지고 유튜브 인기 동영상 1위가 됐다고. 아니? 아니 어떻게 내 옷이 이렇게 돼있지? 정말 마음에 아유. 드는걸?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아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난 아이돌이 되고 싶었는데. 아 이렇게 가야겠다. 아유 이 화상아 너무 마음에 드는걸. 깜찍 발랄 뀨뀨.